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스터입니다. 오늘은 응봉산입니다. 울진군 응봉산에 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35도랍니다. 아휴, 지금 후끈후끈하네요. 해발 998.5m. 네. 아휴, 후끈후끈하다. 저게 온천수 저장고랍니다.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능선이네요. 아, 벌레 소리 좋다. 이거 또 오르막이네 이제. 아, 시원하고 좋네요. 3km 남았네요. 어디가 정상일까? 일단 이리로 가봅니다. 정상 1.8km였는데 벗어나올 리는 없고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지독합니다. 이만큼 올라왔는데 바람 한 잔 보다니 진짜 오늘 날씨 너무하네요. 내려와서 저 산을 올라가나 봅니다. 한참 올라갔는데 이제 500m 왔습니다. 정상 1.3km 남았네요. 이야, 헬기장이다. 이 동네는 진짜 바람 안 부네. 아, 야속하다. 아이고, 더워. 제가 이렇게 더워 죽겠습니다 지금. 아, 배고픈 거 둘째 치고.
이대로 정상까지 쭉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상이 아마도 저 멀리 제일 높은 산인 것 같은데. 정상 820m. 이야. 아, 이런 은혜로운 단바람이 너무 좋네요. 아, 820m 정상 금방 가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찰만하네, 이렇게 단바람이 오면요. 시간 1시 54분. 자, 이리로 내려와서 저기 들리러 갑니다. 고맙습니다. 320m 정상. 야, 이래야지 바람이 시원하니 이제 좀 살 것 같나요? 320m 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상 와서 밥 먹어야겠어요. 몹시 배가 고픕니다. 지금 1시가 넘었어요. 아우, 시원하다. 이래야지 산책만 나지. 아, 좋아라. 드디어 다 왔습니다. 용봉산 정상입니다. 드디어 안에서 라면을 잡아 먹고 잘 먹겠습니다. 아, 죽입니다. 맛이 죽이지. 아, 참 드세요. 내가 왔더니 죽는다. 야. 그때 보면서 계속 남이까지. 아, 우리 산악회 분이신데 제가 이게 땀 흘려갖고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위었는데 벌써 여기서 라면 끓여 드십니다. 도사님이다, 도사님. 와, 놀랍다. 와우. 가방에서 꿀을 빨고 있어요 지금. 와우. 아,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있어요. 목이 마른가 봐요. 예. 지금 가방에 있는 소금을 먹는 것 같아요. 염분을 빨아. 네, 염분 빨아 먹는 빨아 중이에요 지금. 대박이다. 남는 용속골. 아, 이쪽에서 원점 회귀 코스가 있는데 이 길은 굉장히 멀리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쪽으로 돌아가려면은 산길도 험하고 그리고 길도 굉장히 멀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 정상 찍고 바로 그냥 원점의 길을 하산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원도 이쪽이 경상북도랍니다. 갈 때는 또 이쪽 길로 내려갑니다. 어우, 시원하다. 이야, 시원하다. 아유, 저 맨발로 뛰어내리신 거 봐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해. 아, 아, 시원하다. 야, 아, 절벽 뷰를 가리네요. 아쉽다. 아, 절벽뷰가 여기가 좋네요. 계곡 소리가 나기 시작하네요. 아.
이야, 아탕하게 정말 좋은 장소네요. 끝내준다. 용소 폭포 효자샘 덕구온천. 아, 효자샘 제일 가깝네요. 야허. 어이구야, 지금 운동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야, 온천수. 지금 온천욕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 멋지네. 아, 그냥 언제 한번 제가 또 와가지고 이런 노천 온천을 한번 즐겨보겠습니까? 이 자연 온천인데. 야. 덕구온천 원탕. 야, 이게 600년서부터 나오는, 네, 용출되는 온천수랍니다. 온천수 맛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 따뜻하네요. 덕구온천 온천 파이프라인입니다. 효자샘 일명 신선샘. 아, 신선샘. 신선샘 와서 또 한 잔 마시고 가야겠죠. 아, 시원타. 이제 뿌리가 남은 다른 나무가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자라는 것은 효성이 지극하거나 남녀 사이 혹은 부부의 돈독함을 비유하기도 한다 그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멋지네요. 와. 잘 보겠습니다. 아직 잘 보겠습니다. 하나 290인데. 저기 주셔서 내가 한 3분.